않고 사용할 세탁기 번호를 선택해 추가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오늘 아침은 신라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습기가 드디어 팔렸습니다. 지금 가지러 오신다 해서 한 번 더 좀 닦아 놓으려고요. 햇반 아 뜨거 아 뜨거 컬리에서 구입한 4000짜짜인데 4000짜 사이 무침입니다. 제가 이거 좋아해가지고 이걸 밥처럼 먹으니까 친구가 사 먹으라고 컬리에 있길래 그래서 진짜로 샀습니다. 근데 안 열리네. 마라탕 냄새가 나요. 군침이 싹 도네요. 오늘 점심은 햇반, 명란젓, 짜사이 무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벼룩하루 뜰, 스팀 치고, 사이즈 재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벼룩 판매 완. 쿠팡에서 구입한 맛의 고소, 이게 약까지. 호박 약과. 제가 이거를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할인할 때마다 쟁이거든요. 5,000원대로 또 갑자기 할인하길래 한 100 샀습니다. 이거 진짜 달달하고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구입한 몽콕 스티커인데요. 냉장고가 계속 벽에 붙여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싱크대 문짝이 계속 쾅쾅 닫혀가지고 싱크대에도 붙이려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 싱크대 문짝이 이렇게 쾅쾅 닫히더라고요. 이따가도 붙여주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왕새우만두 9개입니다. 6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늦잠 잤습니다. 앞에선만 아직도 정리 못했고요. 행거가 이거 하나로 모자라가지고 행거를 하나 더 샀습니다. 이쪽 사이드에다가 기역자로 행거 설치하려고요. 아니 여러분, 이불을 걷었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 오줌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오줌 이불을 덮고 살았다. 일단은 급하게 이불을 걷어냈고요. 집에 세탁기도 없고 해가지고 코인 세탁기로 한번 야무지게 빨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했는지라도 좀 알고 싶은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해. 지금 컷편집 그리고 타임라인 정리하는 중입니다. 카메라가 요 카메라랑 빅시아 카메라, 아이폰 이렇게 세 개를 써가지고 영상이 섞이거든요. 여러 카메라로 찍은 영상 파일을 합쳐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컷편집이 끝나면 말 자막을 넣고 그 다음에 상황 설명해주는 그런 자막을 넣고 불금 넣고 효과 넣어서 영상 파일을 만들거든요. 할 일이 눈에 보여야지 하는 스타일이라서 항상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칼리에서 구입한 부추꼬막장입니다. 이걸로 꼬막 비빔밥을 해먹으려고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야 되는데 제가 조미료 중에 참기름만 버리고 왔어요. 참기름 없이 생으로 비벼 먹어야 돼요. 오늘 아침은 꼬막 비빔밥이고요. 잘 먹겠습니다. 하이요. 밥 먹고 준비를 좀 빠르게 해봤습니다. 병원도 가고 카메라도 좀 보고 오려고 하거든요. 부산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가볍게 입어봤어요. 요새 스트라이프 티셔츠 카라티 많이 보여가지고 저도 스트라이프 카라 티셔츠를 하나 장만을 해봤는데 옷이 귀엽더라고요. 안경은 안경점 안경이고 여기 또 스웨이드 자켓에 꽂혀가지고 동대문에서 내린 핑크 스웨이드 자켓이고요. 아디다스 반바지에 쫄쫄이 입었어요. 아떼 반에서 브루노에서 리본백을 보내주셨거든요. 숄더로도 들 수 있고 백팩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 오늘 착장에는 백팩이 좀 더 잘 어울려서 이렇게 백팩으로 매보려고요. 아 맞아, 여기 키링창이 있는데 이 안에 뭐 넣어놨게요. 짝퉁 에어팟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꺼내서 끼우고 넣죠. 요새 가방이 이렇게 투웨이 스타일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큰 가방이 없다가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순환력이 미쳤어요. 노트북도 들어가져요. 작은 가방은 불편해서 못 들고 다닐 정도로 간단한 짐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카메라 파우치, 화장품 파우치, 삼각대, 요새 챙겨먹고 있는 비타민,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이뮨샷입니다. 보조배터리, 알콜솜, 립밤이랑 쿠션, 카메라, 그리고 요 카메라도 챙겨갈 거거든요. 여기 앞에 포켓이 하나 더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쿠션이나 핸드크림 같은 자주 꺼내게 되는 그런 소지품들을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불러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커네. 옛날보다. 가볍게 들려볼 생각이었는데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검사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목요일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결과를 보러 다시 병원에 가는데요. 어제 집에 오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영상 편집도 해야 되는데 약 먹고 그냥 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제가 크게 아파 본 적이 없어가지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직 아무런 진단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저 혼자 쫄아가지고 큰 병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고요. 제가 대가리 깡한 기념으로 오늘부터 조깅을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비가 옵니다. 가스레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꼭 상구를 쓰고 싶어가지고 3구짜리로 샀고요. 그리고 이 상판이 좀 하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린나이의 3구짜리 화이트 가스레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빌트인 가스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스탠드 케이스를 또 같이 샀습니다. 쿠팡에서 반품 제품 엄청 싸게 샀거든요. 근데 케이스까지 사서 그냥 또이또이긴 한데 가까이서 보면 뿔땡이가 있긴 한데 멀리서 보면 그냥 하얘가지고 농협 분위기입니다. 치킨스톡, 그린 올리브, 참기름, 들기름, 식빵 1.5cm로 슬라이스했어요. 깨소금, 소세지, 양파. 오늘 들기름을 게시해보려고요. 으아, 미쳤다. 아, 밥 두 그릇 각이다. 오늘 아침은 꼬막 비빔밥입니다. 근데 이제 들기름을 두른. 저기 시트 챙겨왔지요.
빨래 끝. 어제 사온 이응용 베이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어제 그러고 구경 갔다가 사버린 내장이 하나 남은 거 제가 털어왔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고요.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깔끔하게 지퍼로 여닫는 가죽 잠바고요. 크랙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되게 잘 살렸어요. 이게 어쨌든 새 거잖아요. 빈티지해 보이게 가죽을 잘 만졌다. 오늘의 왓츠마트 립밤이랑 마우스 스프레이, 저만의 또 립밤, 키티버니포니 파우치, 홍삼, 그리고 노트북. 솔빈가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유이즈스팅 저거에다가 스트라이프 카라티 입었고 그로그 가죽 잠바 입었고요. 부산이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요새 가볍게 입고 다니고 있어요. 반지는 미드리그 밴반지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베개 커버까지 갈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잘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좋은데 저희 집이 좀 시끄러워요. 낮이고 밤이고 계속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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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삿짐을 싸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째 계속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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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새벽에도 나고 아침에도 나고 밤에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있긴 한데 무슨 소린지가 그냥 너무 궁금한 거 있잖아요. 뭐 하면 저런 소리가 나는지 너무 궁금해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길었는데 어찌저찌 하루가 또 제가 아직도 옷방 정리를 못했거든요. 내일은 진짜 옷방 정리를 좀 하려고요. 옷방이랑 여기 렉만 정리하면은 애들이들한테 집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불 빨래를 정말 오랜만에 했거든요. 이불 솜 빨래. 이불에서 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새 이불 산 것 같아요. 오늘도 꿀잠 각입니다. 이제 잘게요.
안녕.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이사 오면서 인터넷이랑 TV 묶어서 연결해가지고 사은품으로 9kg짜리 세탁기를 신청했어요. 이사 와서 며칠 지내보니까 9kg 세탁기가 좀 작다는 생각도 들고, 구조상으로는 욕실에 세탁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세탁기를 욕실에 설치하는 게 좀 너무 불편하잖아요. 베란다에 이제 그 수도관을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세탁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동선도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주방 쪽에다가 설치하면 동선도 좋고 보기도 좋을 것 같아서 오피스텔처럼 주방에다가 세탁기 장을 짤까?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취소했어요. 사은품을 바꿨습니다. 주변에서 되게 많이 만류를 해가지고 주방이 더 좁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안 하기로 했어요. 세탁기는 다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이슨 드라이기만 두 개가 생기고 세탁기 사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왜 다이슨 드라이기를 받았냐면, 제가 에어랩이 있어요. 에어랩이 출시됐을 때 풀세트로 장만을 했었거든요. 제가 쭉 단발이었잖아요. 드라이기만 써가지고 툴들은 다 거의 뭐 새 거라고 보면 되는데, 드라이기로 갈아타고 이 에어랩은 당근으로 팔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색상은 니켈 코퍼고요. 3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받은 사은품이고요. 개인적으로 다이슨을 좋아합니다. 다이슨 그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생활 가전계 애플 느낌? 패키지가 좀 에코 프렌들리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종이박스에 담겨져 왔어요. 너무 예쁘다. 되게 망치 같은데 너무 예쁩니다. 들어봤는데 에어랩보다 좀 무거운 느낌이에요. 에어랩은 진짜 가볍거든요. 이런 포장도 다 종이로 돼 있습니다. 설명서, 노즐이 두 개 또 더 들어있고요. 에어랩은 가죽 케이스가 있어서 보관하기 좋았는데, 슈퍼소닉은 따로 케이스도 없고 박스에 보관하기도 좀 뭐한 게 종이여가지고 오래 보관하기에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거치대 이런 것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렇고요. 정품 등록도 하고 오래오래 잘 써보겠습니다. 짜잔. 브라운색에 24cm 5억이고요. 손잡이까지 브라운으로 깔맞추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잘 봤습니다. 매직헨즈에 너무 질려가지고 새 프라이팬을 샀어요. 같은 브랜드 제품. 요거는 24cm 프라이팬이고요. 프라이팬이랑 뭐 세트로 맞춰봤어요. 베이크케이션이라는 곳에서 주문했고요. 광고가 하나 떴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릇들이 찜해놨다가 이사 오자마자 주문을 갈겼습니다. 하나씩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겠습니다. 젓가락. 젓가락 세트 너무 예쁘죠? 제 인스타그램에 이 젓가락 광고가 떴거든요. 이 하늘색깔 젓가락 보고 홀린 듯이 계정에 들어가서 쇼핑몰 구경하다가 이렇게 다 사버렸습니다. 이 하늘색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하늘색깔로 다 살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존예세요. 코코아 텍스처 볼 하나 샀습니다. 이 조합 미쳤네요. 베이비 블루 미니볼입니다. 얘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앞접시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빈티지 스틸 플레이트입니다. 인스타그램 감성 밥집에서 앞접시로 내어줄 것만 같은, 집에서 앞접시로 쓰려고 사봤습니다. 너무 예뻐. 제이드 그린 플레이트라는 망접시를 하나 샀습니다. 여기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되게 빈티지해 보여가지고 이걸로 골라봤고요. 요새 거의 매일매일 택배를 듣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뭐 하세요, 부모님? 비켜. 빌트인 가스레인지 사면서 린나이에서 스탠드 케이스를 같이 샀어요. 케이스 배송이 다다음 주부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설치를 또 못하게 됐습니다. 닥터하우스 프라이팬 이렇게 올려봤고요. 아무튼 가스레인지 상판이 하얘가지고 저렇게 양파를 올려놔도 예쁘고 건전지를 올려놔도 예쁘네요. 가스레인지 빨리 설치해가지고 써보고 싶네요. 제 기억이 맞으면 마지막으로 촬영한 게 그릇 언박싱인 것 같거든요. 오전에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일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릴스 하나 올리려고 세팅을 쫙 했어요.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하나만 딱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요. 브이로그는 조금 이따 찍어야지 하고 아침 대바람부터 막 이렇게 릴스를 찍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내원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안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혀가지고 병원에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좀 들었고요. 더 디테일한 검사를 권유하시더라고요. 권유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검사를 좀 더 했고요.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지레짐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지레짐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금 처지더라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멘탈 케어하면서 마음을 좀 놓고 편하게 있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몇 가지 건강에 적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르게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진료도 보고 검사도 받고 검사하는 거 미루고 그러시지 마시고 제때제때 체크하면서 건강 지키시길 바랄게요.